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첫 경기 첫 MOM의 주인공입니다. 이기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기호 선수 시작이 좋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안 물어볼 수 없겠는데요. 아, 예, 뭐 기분은 저희가 뭐 방학 때 운동한 적이 없어서 뭐 주전 선수들도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초반에 좀 빡세게 뛰어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. 기분이 좋습니다. 뭐 준비를 별로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장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. 말고 진짜 특별히 준비 같은 거 정말 안 하셨나요? 예, 방학 때 뭐 저희 하는 거야 뭐 맨날 볼링 치고 술 먹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개강하고 나면 더 좋은 실력으로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게 첫 대회가 시작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의욕도 이렇게 불타올랐을 것 같은데 선수들의 의욕 어느 정도인가요? 뭐 의욕은 제가 이제 마지막 학년, 4학년 이제 한 학기 남아가지고 전 의욕이 없는데 후배들은 의욕이 많더라고요. 의욕이 없다는 말씀은 우승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아니요, 우승은 해야죠. 의욕이 없다. 그 정도의 의욕은 있기 때문에. 아, 의욕 없이도 우승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? 맞습니다. 그렇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별 예선 팀들 중에 가장 경계가 되는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인가요? 아, 없나요? 오늘 상대하는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럼 이제 다음 경기가 남았는데 다음 경기가 서강대 클라시커거든요. 그 팀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? 아, 뭐 저번 뭐 스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그에서 저희가 크게 이겼어요. 뭐 스코어는 말할 수 없지만 네, 크게 이긴 적이 있어서 네. 문제 없이 후배들이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기호 선수 만나봤습니다.